광주의 열악한 경제 사정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 해마다 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 전체 사업자의 4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가장 영세하고 또 그 영세한 업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어렵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보니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한 해 2등한 것을 빼놓고는 계속 폐업률 전국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쌓고 있는 곳이 광주 지역입니다. 자연재해에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실적은 전국 최하위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정지원은 어쨌든 이 자료에 보니까 꼴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하락대 추세이기 때문에 세정 지원을 지금 강화해서 여기 표현은 안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지금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